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김일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영이 그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간증 또 이번 주에 기쁜 얼굴로 다시 뵙고 정말 온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참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책에서 제가 발견했냐 하면 물론 성경책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산상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근데 이 책이 저희가 이번에 읽으면서 받은 책 이름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라는 셰안 키르크고르라는 데니시 철학자, 그 철학자의 책에서 나옵니다. 책이 언제 써졌냐면 175년 전에 써졌습니다. 꽤 오래됐죠. 175년 전에 이 젊은 철학자, 신학자가 그 당시 덴마크라는 컨텍스가 막 썩어 문드러지니까 아 이건 복음이 이런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하죠. 23살짜리가. 그리고 이 키에크고르라는 철학자는 43살에 죽습니다. 병이 걸려서. 근데 43살에 죽기 전에 32권의 책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제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23살 때부터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확 반항을 했냐 하면 키에크가르드가 23살 될 때 이 덴마크란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고 교회와 정부와 손을 잡고 아 이제 우리 덴마크는 그리스도교의 국가며 덴마크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며 덴마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하나도 지옥에 가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합작품을 만들었어요. 정부와 교회가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막 발전하고 온 나라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밖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안에는 다 썩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17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레포메이션을 겪으면서 뭐 영국 다른 유럽에서는 칼빈주의 막 이렇게 나가니까 아 그래? 우리는 그러면 루터를 추종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 그거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는 뭐 솔직히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과부를 돕거나 선교를 하거나 상관없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은 태어나서 구원받고 죽을 때 천국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부가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종교 택스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썩습니다. 예, 정부에서 목사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썩습니다. 그 썩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 젊은 23살짜리 철학도가 이건 아니지, 복음은 이게 아니야, 진짜 복음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하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땅에 있는 백합에게 배우라. 제가 키에크가르드라는 철학자를 언제 만났냐면 26살 때 만났습니다. 제가 훌러 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훌러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딱 두 교수님 때문에 훌러를 계속 다녔고 졸업을 했고 고마워합니다. 첫 번째 훌러 86년도에 훌러를 갔는데 그때 그 샘 겐트라는 헬라어를 가르친 교수님인데 와 헬라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헬라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헬라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네. 와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분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나오는구나. 네. 일용한 양식을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가르친 하면서 막 통곡을 하신 거예요. 자기 오늘 죄졌다고 자기 걱정했다고 그때 당시 86년도에 훌러 교수들 얼마나 박봉이었냐면 월급을 안 줬냐면 우리 훌러에 있는 교수들이 후스탬프 타고 가르쳤어요.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10년씩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를 생활하는데 훌러에서 교수들을 월급을 너무 안 줘가지고 교수들이 풋스탬프 라인에서 풋스탬프 자기가 지금 오늘도 자기는 사실 말씀 준비하고 이거 멋있게 가르치려고 준비했지만 일용한 양식 걱정을 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왔다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25살짜리가 그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6살 때 와 콜린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소렌 키어크가드라는 클래스를 딱 하는데요. 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를 18살 때 믿고 버클리 철학과 들어가서 막 4년 동안 버클리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랑 싸우면서 다 불신론자고 무신론자고 그런데 그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키어크가드라는 실존 철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플로라는 대학원에 와서 마지막 그 겨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7, 8명 대학원 학생들 만나서 컬린 브라운이 강의 촥 하는데 컬린 브라운이 키어크가드에서 쭉 얘기하는데 와 내가 그렇게 정말 품고 싶었던 철학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끝나고 다들 클래스 끝나고 교수도 가고 애들도 다 갔는데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아 드디어 내가 나의 인생을 걸 철학도를 철학 철인을 만났구나.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 그 바른스 앤 노블스 가지고 키어크가드 책을 뭐 다 샀어요. 32권 평생에 쓴 거 다 사다가 꽂아놓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세인트 올레프라는 미네소타 대학 전 세계에서 키어크가드 라이브러리 제일 많아 2만 권이 있어요. 키어크가드 대한 책이. 그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가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자주 가서 만나고 근데 이번에 가서 한국에 가서요. 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왜 열렸냐면 격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 초에는 캄보디아 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개월 있다가 캄보디아에서 미국 와서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돌아가 3개월 이렇게 한 1년에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우리 오아시스 우리 새생명교회가 후원하는 오아시스 선교사 우리 이제 카운슬링 센터며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있다가 하, 우리가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 뭐 격리를 14일 하라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주로 가면 한 2주 정도 있는데 격리 14일 하고 무슨 그냥 격리가 끝나면 들어간다 격리가 끝나면 들어간다 하는데 딱 끝났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가 4월 달에 한국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3년 만에 들어가는 거라 많은 사람 만나고 했지만 그중에 이 키어크가드를 연구하고 연구소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어가서 제가 그래도 꽤 큰 사이즈 뭐 만 명짜리 교회, 몇 천 명짜리 교회하는 목사들 다섯, 여섯 명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목사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 교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70%가 유니언주의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니언주의 학교가 없다는 건 22년 뒤에 그 교회 70%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오 목사 지금 우리 웬만한 사이즈 교회들은 청년부 목사를 하야할 필요가 없어. 청년부가 다 없어서 이제는 유년주의학교 뿐만 아니라 청년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80년도 중반에 내가 훌러에서 공부할 때는 뭐 한국이 제일 잘 나가고 뭐 뒤집어지고 제일 큰 교회가 다 있고 뭐 한 지금 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왜? 젊은이들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냥 기독교 안 그래요. 그냥 개독교라고 그래요.
제가 코빗 전에 매년마다 한국 갈 때마다 서울대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철치 가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친구가 또 시카고에 있는 분인데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3년 전에 부흥회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주일날 설교를 끝났는데 그 교인들이 다 모여서 점심을 먹다가 지네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아 이거 주일날 예배는 안 되겠다고 점심 후에 부흥회 하자고 그래서 점심 먹고 가서 부흥회까지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거 오르게나이즈 7명의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한테 밥 먹으면서 목사님 무슨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서울대에 있는 애들 1.8%가 예수 믿습니다. 1.8% 캄보디아가 지금 1.8% 믿는다 그래서 선교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대가 1.8%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젊은 애들은 다 개독교 그래요 그냥 아예 무시해버려요 교회 다니는 애들.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그럼 무슨 미래가 있었냐 말이에요. 젊은이들 다 떠났는데. 그래서 이 철학도 소렌 케어거가 실존 철학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 교회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접근합니다. 굉장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철학을 하는 애들이 지금 3만 명이 모여있는 유튜브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만난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키에크가르드 책을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데니쉬를 배워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키에크가르드 철학책 읽으면 예수 믿습니다.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책을 출판을 했는데 2시간 40분짜리 강의를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데 만 명이 와서 듣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죽어도 안 가는 애들이 철학을 가르친다는데 만 명이 와서 듣는 거예요. 2시간 40분짜리를 영화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면 고리타분한 철학 얘기를 내가 그래서 여기 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친해지고 막 뭐 너무나 막 저는요 캄보디아에서 그 유튜브를 보는데 2시간 40분짜리 보는데 막 이창호 목사님 저보다 뭐 굉장히 어리죠. 40대 이제 근데 막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분이 있을까. 내가 막 옛날에 만났던 그 키에크가르드 그 생각이 나서 당장 유튜브에다가 당신 지금 어디 살아? 그랬더니 세종시에 산대서 나 한국 나가니까 만나자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하다가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세종시까지 와서 저를 아이 잔소리 말고 만나. 제가 한국 가서 KTX 타고 세종시를 갔습니다. 와 너무 순수한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10년 동안 키에크가르드를 연구하고 번역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결혼까지 했대. 와 애가 있어요? 아 애가 셋이래. 야 이건 뭐 근데 안 쫓겨난 게 참 기적이네. 애도 9살짜리 쌍둥이 하나 있고 6살짜리 딸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서너 시간 얘기해도 안 되겠어. 내가 저녁 살 테니까 세종시에서 제일 좋은 시간에 저녁 다 불러. 그래가지고 막 너무 친해지고 내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후배지만 아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목사님 만약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C.S. 루이스를 읽는 만큼만 키에크가르드 읽으면 정말로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근데 나도 너무 바빠서 못했어.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막 연구하고 융창시하였어. 거기서 제가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지금 역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에 8월 8일 출판되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출판되는 책의 역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커멘터리. 왜냐하면 키에크가르드라는 책을 그냥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너무 힘들게 썼기 때문에. 그 책은 번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번역한 거를 역주를 달아줘야 돼. 이 말은 이렇고 이 말은.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키에크가르드가 17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태어나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데이니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 지금 국가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23살짜리가 반기를 든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겁니다. 아니 국가적으로 지금 데이니시는 다 천국 간다는데 아니 23살짜리가 웃기고 있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야. 엄청난 도전이죠. 지금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아. 왜?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뭐야?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와, 그거를 원어로 보면 do not worry가 아니에요. do not worry. take no thought.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근데 여러분, 여기 꽤 계셨죠? 이제 제가 영어를 딱 할 텐데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present imperative active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 영어가 되시는 분이네. 이거 녹음돼서 한국에서 하면 막 깜짝 뒤집어집니다, 한국에서. 와, 역시 영어, 미국 사람 다르구나, 미국에 오래 살아. 여러분, present imperative active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현재 진행 명령은 뭐냐 하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꼭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장군이 돌진, 그게 명령이거든요. 돌진하지 않으면 뒤에서 쏴 죽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명령은요, 딱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안 믿거나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명령 쪽. 근데 어떤 명령이에요? 지금 현재. 아, 옛날 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 거 얘기하지 말고 나 미래에 잘 믿을 거야. 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 왕년에 잘, 그 왕년 얘기 좀 그만하고 좀. 지금 오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active imperative active present. 지금 당장 생각도 하지 마.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키크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 이방인이 많냐?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 와. 오늘 지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 와, 이거 얼마나,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주고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 사랑이 왜 우리를 자유케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랑을 받는데도 비교하고, 아, 뭐 저는 잘 되고, 뭐 저 집은 뭐 렉서스를 새로 사, 아, 저긴 테슬라를 사고, 왜 그따위 염려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비교하고 말도 안 되는 염려. 그게 이방이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아는가? 기본을 단단하게 해. 어, 할렐루야. 아, 기본이 복음 위에 써야죠. 그 기본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기본이. 새 생명 오아시스. 기본이 뭐냔 말이죠. 2020년에 어떤 복음 위에 써야 되냐면, 진짜. 진짜 복음. 순복음도 있죠. 그게 뭐, 순두부도 아니고 무슨. 그죠? 진짜 복음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자꾸 개독교냐면, 그 당신은 자꾸 뭐 난 장로교고 나는 뭐 감리교고 나는 뭐 순복음이고 나는 뭐 해가지고 또 뭐 서로 교단끼리 싸우고, 미국에서 장로교 딱 하나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장로교가 300개가 돼버렸어. 교단만 300개예요 지금 한국은. 장로교단이라는 게 300개입니다. 서로 싸워요. 자기가 잘나, 우리는 캘빈이라 그러고 우리는 루터라 그러고, 아이고 마 주여. 젊은 애들이, 우리가 뭐 정통이라고 잘 믿는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아, 그 맞고 정통인 거 다 좋은데 그게 진짜냐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Is it real? 막 난민들의 문제가 있을 때 막 오히려 교회가 반대하고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머슬모화 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그 젊은 애들이 와, 개독교 맞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하라 그러고 베풀라 그러고 도와주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머슬림 지역에 선교사는 보낸대요.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크갈 실전 철학을 가시다면 만 명이 와서 듣는데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컴패션 같은 이런 단체가 오히려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부흥회에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보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새를 봐라. 참새. 제가 복음을 외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64나라를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64나라. 제가 64나라를 다니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 모든 나라에는 참새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모든 나라는 참 신기한 거예요, 솔직히. 그죠? 서울에도 참새가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베이루스도 있고, 뭐 영국에도 있고, 유럽에 모든 나라, 64나라 가는 데마다 보면 참새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참새는 뭐 일관성 있게 전 세계. 예수님이 다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는 새를 봐라. 2000년 뒤에도 가능한 얘기죠. 왜 전 세계에 참새는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한테 그 음성을 듣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염려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죠. 굶어 죽고 두드려 맞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지금 미국이란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넘버원! 우리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와. 그죠? 전 세계 모든 물자를 100으로 잡고, 미국이 몇 개를 먹냐 하면 60개를 먹어요. 미국에서 쓰는 물자가 전 세계 모든 거 프로듀스에 100으로 잡으면 우리가 60개를 먹는다. 나머지 40으로 199 나라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우리 자가용 타고 왔잖아요. 여기 전 인류의 8빌리언 피플 중에 자가용 타는 사람이 딱 2%. 전 인류의 2%만이 자가용이 있어요. 우린 집에 차가 몇 대씩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 참 안쓰러운데 하루에 지금 3천 명이 굶어 죽었는데 하루에 3천 명이 굶어 죽었어요. 애들이 못 먹어. 그 애들을 먹이면 다 먹일 수 있는 게 딱 30 빌리언 달러만 되면 되는데 우리 미국에서 개밥하고 고양이 밥한 게 30 빌리언씩 써요. 근데 우린 그런 나라에 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아각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 밑에 있던 가난하고 빵도 오병이어 해야 이제 겨우 먹는 사람들 쫙 그 짓대들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도 없는데 저 새를 먹인다 너희들은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아, what a good news. 예수님이요, 야 하면서, 야 빌게잇 봐라. 빌게잇은 걱정하지 않는데, 그럼 여러분 염려뿐만 아니라 열받을 겁니다. 아씨, 빌게잇이야 뭐. 그 친구는 뭐 손자 한 30대에서 한 100대까지는 뭐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죠? 뭐 얼마에서 50빌리언이고 뭐 그거 어떻게 먹어야 다. 의식주 문제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신한테도 나처럼 아니 당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보잘것없는 새를 보러 저 새를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저 새보다 얼마나 더 고귀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해값을 주고 산 형태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데 저 새도 가는데 왜 너는 못하냐?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렇게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들은요 서로 비교를 하지 않아요. 새들은. 네. 우리는 왜 비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예수님 외에 내가 뭔가 값어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도토리 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는 건 우리가 언제나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 인생에 저보다 잘난 사람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비굴해져. 그죠? 근데 또 가끔가다 저보다 좀 못난 사람도 만나요. 그럼 또 교만해져. 아,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거예요. 잘난 놈 만나면 비굴해지고, 못난 놈 만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비교입니다. 비굴해지고, 교만해졌어. 어, 이런 심오한 걸 깨달아. 그냥 했는데 막 은혜 받으시네요. 수준 있는 교회네요, 역시. 그래서 비겁해지고 막 비굴해지고 막 어떨 땐 교만해지고 막 갑질하고 막 또 얼질당하고 막 어수여 이 상황 속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세요. 얼마 전에 제 막내가 지금 32인데 뭐 자기가 좋은 호텔 라구나 비치 여기서 호텔 데이트했다고 엄마 아빠 엄마도 좀 가서 그런 데서 맛있는 거 좀 사줘. 그래서 아이고 해야지. 호텔 와 알아봤더니 하룻밤 자는데 1,100불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는 절대로 자면 안 돼요. 가서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나구나 좋은 빛이 이제 밥 산다 내가 그러고 갔어요.
거기는 이제 5스타 호텔인데 그 파킹장도 없는 호텔이에요. 그냥 다 벨레 시켜주는 호텔인데 딱 갔어. 딱 들어가자마자 그 벨레 하는 애가 완전히 무슨 영화배우처럼 젊은 애인데 너무 멋있게 생긴 애가 보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Sir, what year is this? 그렇게 똥차가 들어온 적이 없는 거야 이거 호텔에. What year is this?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러고 이렇게 딱 봤더니 바로 뒤에 롤스로이스 서 있고요. 그 옆에 페라리 서 있고요. 그 앞에 머세디스 스포츠카 서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보통. 근데 우리가 딱 2004년도 4Runner가 딱 들어가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What is this? 이런 클래식컬한 차를 누가 타고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놈아 이거 카세트 있잖아 카세트. 그랬더니 This is a 카세트. 카세트 있는 차를 처음 본 거야 얘가. 이게 카세트기냐고. 제가 좀 옛날 같으면 혈기가 있고 좀 그랬으면 좀 정말 아씨 기분 나쁘고 아 뭐야 난 지질이 못 살아 이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고 우리 둘이서 얼마나 기쁘고 해피하게 웃고 막 밥 먹으면서 계속 카세트 그래가지고 또 막 웃고 하다가 기분 좀 다운돼 카세트 그럼 막 웃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일이 있고 매일 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참새는요 입만 열면 짹짹 찬송해요 노래해요. 키어가르드가 얘기해요. 저 참새는 침묵한다. 저 참새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근데 왜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웃기지 마. 너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야. 와 무서운 복음입니다. 실존적 복음은 무서운 복음. 너 잘되고 나 잘되고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번영신학은 이단이라고 1175년 전에 벌써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자유케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깨닫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비교하고 왜 뭐 저 집은 저렇게 되고 뭐 제가 어저께도 우리 제가 다니는 섬기는 미국 교회 거기 이제 주로 다 3세 4세 중국 일본 사람들 교회인데 뭐 한국 2세들 있고 그 교회 우리 스몰 그룹 사람들 모아서 남자들 6명 여자들 6명 해가지고 이제 막 아 근데 중국 3세건 뭐 일본 4세건 상관없이 딱 만나니까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 여자들끼리 따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막 서로 대화하다가 캄보디아 사역 얘기하고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로님이 아 우리의 고민은 장난이군요 그쪽에서 왜 아, 우리는 뭐 지금 렉서스가 늘어가는데 테슬라를 사서 솔라 패널을 달아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이제 배부른 나라의 고민이죠. 거기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가나라는 나라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Zoom을 통해서 했어요. 토요일 가나 아, 큰일입니다. 기복신앙 프로스페리티 가스플이 들어가는 바람에 뭐 다 잘되고 잘 먹고 뭐 아, 미국에 지금 13밀리언짜리 집에 살면서 밀리언짜리 프라이 타는 목사를 제일 유명한 게 미심 잘 뜨고 아, 다들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아프리카에서 근데 코비 터지고 다 지금 목사들이 굶으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복음 우리는 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suffering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큰일입니다. 목회자들이 다 때려치고 교인들 다 떠나고 가짜 복음 prosperity gospel 가짜 복음 듣고 십자가? 왜 십자가야? 우리가 왜 저 예수 믿었는데 말도 안 돼. 175년 전에 벌써 키워가던 가짜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 그 시퍼스라는 가나의 목사님 어떻게 만났냐면요 십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자주 나가서 부흥회를 하니까 뭐 2주 3주 있을 때는 뭐 호텔이 어떻게 있어요 교회에다 부담시고 그래서 저는 톨치 트리니티 거기에 그 횃불회관이라고 있어요. 그럼 횃불회관에서 뭐 하루에 뭐 3원 30불인가 뭐 무지 싸요. 그리고 일단 테레비가 없어요. 룸에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3중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렇게 거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양재역인데 양재역이 출구가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 근데 출구 앞에마다 다 토스트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군데 다 다니면서 어느 토스트가 맛있나 먹은 다음에 6번 출구가 제일 맛있어요. 거의 아침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천 원이니까. 토스트가 천 원이었어요. 그때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가서 아침 먹고. 그래서 제가 그 출구 6불 출구에 있는 토스트,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부엌에 나니까 6번 출구 맛있다 그러니까 아니 대박이 터진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줄 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 왜요? 저 목사치 안 생겼는데. 그랬더니 예, 안 생겼는데 혹시 저 집 광고해 주세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오는 사람마다 오목사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먹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당신이 목사 같아요. 아유, 아예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그래요. 첫째는 안 믿어주고. 예. 그랬더니 하, 목사님 그렇다면서 막.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케첩을 쫙 주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더 해서 에그도 더 넣고 이거 더 쳐주기 때문에 더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아내랑 또 몇 년 후에 갔더니 막 자기 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려서 학교 갔다 그러고 막 더 막 공짜로 해준다고 막 그런 맨날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그 저녁 먹고 거기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프리카니 하나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는 1년에 막 20 나라씩 돌아다니고 1년에 70도시에서 자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언덕 올라가는데 왜 흑인이 그것도 아주 아프리카는 까매요. 완전히 까만 사람이 어두컴컴하는데 오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스탑 저 사람 맞나? 그래서 내가 서 있었어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면서 나 당신 근데 왜 저를 쫓아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오솔길입니다. 언덕에 오솔길이니까 온 거지. 내가 당신을 왜 쫓냐고. 그래서 아 그럼 그렇네. 근데 성령님이요? 제가 들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Prayer Driven Life. 영어로 쓴 책인데 기도로 이끄는 삶. 그 책을 저에게 주라고. 근데 저는 그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읽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아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주려고 가져온 건데 주님. 그랬더니 저 사람한테 줘라. 내가 이렇게 넘겨주면서 Hey, I wrote this book. 줬어요. 끝. 근데 1년인가 2년 뒤에 그 친구가 이메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톨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마스터를 석사학을 마치고 자기 나라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추천받고 영어로 공부해서 한국까지 왔다는 거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대단. 근데 알고 봤더니 가나는 영어를 쓰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책 너무 좋아요. 그래서 21일 금식 매뉴얼인데 이 책을요 제가 100명 200명 단위로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써도 되냐. 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책을 찍어가지고 막 100명 200명 그러다가 막 사진을 보내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한 3, 4년 뒤에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보러 가나에 있는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마무리하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매년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부흥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아우 난 지금 캄보디아 하기도 벅찬데 무슨 가나 안 가나 아무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안 가는 거죠. 가나는 안 가는 거예요. 저에게. 왜? 지금 주어진 게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가나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박사학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갈 비행기 값을 도와라. 거기가 아마 한 1500불 드니까. 아 그래요? 그 박사학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비행기 값을 당신한테 드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몇 번 했더니 박사학위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소리가 나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번엔 꼭 와서 부흥회 주세요. 그래서 3년 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아 놀랍죠. 그 가나의 목사들이 힘들고 내가 그냥 기복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막 신학적으로 막 그래서 정말 아 우리 예수를 위해 죽자 우리 열심히 살자 십자가를 지자 막 부흥회를 했더니 막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기는요 부흥회 하다가 은혜 받으면 장로가 먼저 뛰어나와서 춤을 춰야 돼요. 와, 그래도 권사님 나와서 춤추고. 와, 이게 춤을 안 추면 부흥회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 온 교인이 앞에 나와서. 나만 딱 앞에 앉고, 어, 주여. 제가 춤이 예, 잘 못 추거든요.
근데 막 3일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저는 앉혀놓고 자기네들끼리 목사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와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5일짜리 부흥회를 하는데 당신이 강사라 그러고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에 코빗이 터지는 바람에 안 가도 되는. 그래서 줌으로만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오늘도.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진짜 복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예수한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태풍이 오고 죽을 것 같고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나르는 새를 보고 아 저런 새도 먹이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안 채우시겠냐라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믿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래서 해방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큰 픽처.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42년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2년인데요. 42년 한 다음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뜻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뜻한 대로 됐으면 저는 지금 몰락했을 겁니다. 그죠? 왜? 많은 경우에 막 떼쓰는 게 다 나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나 대방되고 나 가만하고 그럼 누가 주님인 거예요? 내가 주님 예수님 머슴같이 갖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자꾸 뭐를 그렇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래는 게 많은지 그 큰 그림 속에서 아 깨닫고 믿음으로 참 우리 매일매일 염려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린 정말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나의 건강, 나의 재력, 나의 애새끼들, 나의 아내, 남편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유일한 주 하나님만 믿고 그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던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의 중심, 기본의 중심. 다른 거 뭐 이게 아닙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우리 있는 삶 속의 아픔과 슬픔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나는 없어. 난 상관없어. 아 나는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문제를 딱 헤딩을 하세요. 헤딩. 아니 딱 붙으세요. 그래 이것이 주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선교하면서 우리 가정 프라이빗 라이프에서 왜 없겠어요? 정말 막 눈물 뿌리며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세요? 기도 제목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죠. 근데 그거에서 딱 기도 끝나고 일어서서 생각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요. 코빗이라는 게 터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서 찬양하고 기쁘고 막 더 잘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기쁘고 그만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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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은 될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상황에 자기 자신을 주지 않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주는 자. 이거 쉽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 보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도 왜 이걸 주님이 하라고 그랬을까? 이거 내가 이해가 안 가.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가. 어저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을 갔어. 중국 선교사로. 이거 실화입니다. 이게 이런 분이 책을 써야 되는데 왜 책을 안 쓰는지. 선교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잡혔어요. 가자마자. 거기서 딱 중국 어느 도시에 들어가는지 이제 커뮤니스트 옛날 얘기니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소 가서 10년 감옥살이를 했어요. 아, I'm sorry, 3년. 3년 감옥살이 됐대요. 근데 막 거기서 두드려 맞고 매일 때리고 막, 네, 네가 저기 반정부 운동했다고. 그럼 이제 그래서 죽여버리니까. 아, 나는 반정부. 그리고 남자인데도 강간을 당했어. 그만 3년의 지옥. 그다가 기적적으로 풀려와서 다시 미국 와서 사역을 10년을 하는데 10년 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죠. 미치죠.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여러분 당신은 가겠어. 내가 3년 동안 중국이라는 데서 두드려 맞고 매일. 근데 10년 뒤에 하나님이 또 이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 그게 결론입니까? 이분이 2년을 버티다가 도대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골, 숨어서 할 수 있는 시골을 딱 가서 역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면서 당신 목사지. 그래서 너무 그게 완전히 다시 데이자부. 십몇 년 전에 일이 또 터진 거예요. 아니야, 나 목사 아니야. 당신 와야 된다고 붙잡고 어디를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가 지하교회였던 거예요. 지하교회인데 당신 누구야? 당신이 어떻게 알아봤어?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중국 사람이 막 울면서 내가 감옥소에 너를 때리던 사람이야. 내가 너를 3년 동안 때렸어. 근데 너 부인하지 않았잖아.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잖아. 자기가 3년 동안 개처럼 패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있는 예수가 뭔데?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기 동네 와서 지하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뒤에 자기가 개패드 탄 사람이 또 나타났으니까 당신 목사지.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한다. 여러분, 와, 우리를 겸손케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 신앙생활 어렵고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우리 인생 비참해집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빈곤하게 살고 맨날 비교하고 부끄럽게 살고 할 일 못하고 나는 맨날 뭐 잘 가는 집사가 뭐 렉서스를 샀네, 테슬라를 샀네, 더 좋은 집에 갔네, 텐베드룸에 갔네, 이따위 소리나 하고 평생 불평불만하다가 가서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삶 속에서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깨지고 아테니이라 없어도 에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큰 픽처로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된 일은 없어. 내 뜻대로 되면 더 문제였어. 그러니 할렐루야. 그리고 딱 일어서서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내가 생각조차 안 하겠다. 그리고 입만 열면 찬양하겠다. 저 참새까지 저 쓸데없는 찬서도 입만 열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우세요? 슬프세요? 이 선교사가 3년 동안 두드려 맞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상처받고 하다가 그 마을에 가서 자기를 두드려 패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너무나 감격이네. 아, 그렇지. 우리를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이 나를 해방케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는 이런 신앙, 기본을 다지는 신앙, 진짜 복음을 아는 신앙,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아닌 예수의 제자,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를 쫓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보내서
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게 해주셨는데 주님 혹시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발견되지는 않는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헌신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을 누가 오르간 좀 쳐주세요. 여러분 손을 두 손을 여러분 가슴 위에 얹으세요. 그리고 회개할 분 회개하세요. 아 주님 뭐 제가 왜 이렇게 COVID-19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슬프다 온 세상에 모든 이방인들이 불평하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주님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오 주여 그 두 손을 여러분 머리 위에 안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해서 내가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있을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며 난 생각조차 안 할 거야 명령이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야 라고 헌신하는 우리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 손을 하늘 높이 드십시다. 헌신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새 생명 오아시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진짜 복음의 제자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입만 열면 찬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잘 것 없는 참새들도 그렇게 하는데 주여 우리의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